여기 오는데? 하자. 마이야, 예. 배고파. 저희는 지금 쌍페어를 타고 인만해님 근처에 있는 치킨 덮밥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땡큐. 배고파. 아, 여기 전봇대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왜 근데 소화기 하다가 왜 안 해? 그게 소화기 다 썼나 보다. 분말이 다 썼나 보지. 어떻게 나 닭살 돋았어. 엄마야. 미쳤다. 아니. 와, 와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해. 와. 불렀겠지. 썼는데도 왜 계속 불이 안 돼? 그러니까. 바보가 걸렸나봐. 와 깜짝 놀랐어. 여기 진짜 정전됐다. 누나 조심해. 뭐야 가게 문 닫은 거야? 어? 설마. 설마. 아 역시 맛집 그랩 기사님들도 여기 픽업하려고. 물은 셀프입니다. 한 개 한 개 먹자. 근데 그거 비싼가? 원점보 원점보. 와 빠르다. 이 소스가 진짜 아. 맛있어요. 어, 벌써 나왔어? 응. 아니 한참하자 10초 컷인데. 어때? 밥이. 간이 되어 있는 밥이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삼계탕 맛 나지 않았어? 닭 맛. 어, 닭 육수 들어가지고. 간이 잘 된 맛. 맛있어. 간만한 간만 먹어도 맛있어. 맞아. 간만 먹어도 맛있더라. 크리스피 치킨. 이게 저번에 없어서 못 먹었던. 소스 없이 먹어볼게요. 어때? 그 이거보다 맛있어? 삶은 거보다 맛있어? 너무 튀겼긴 한데 튀김옷 자체는 맛있어. 프라이드 치킨 같겠다. 소스가 너무 잘 어울려. 여기 보면 소스 여기에 마늘이랑 이거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 맞아. 별로였나? 나 진짜 맛있더라고. 마늘 근데 마늘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강도 같이 있는 거. 맞아 맞아. 그래서 향이 너무 좋더라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추도 이렇게. 아, 이게 또 이거 삼계탕 국물 맛 나자 난다 아니야? 아... 응? 어 오늘 뭔가 밍밍해? 응. 뭔가 왜? 어묵 국물 같은 느낌이지. 어, 뭐지? 와 욕심쟁이 지 앞에 다 놔두고 먹네. 누나 많이 왔다. 이게 처음 먹었을 때 가뭄보다는 좀 떨어지긴 한데 맛있으니까 이게 밥이 맛있더라고 여기가. 아플 때 먹으면 진짜 피똥 삽니다. 어,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삼계탕 먹는 느낌? 진짜 완전 회복 한 50% 회복. 크리스피 포크는 좀 실망했어. 근데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대에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지. 맞아. 맛은 있어. 맞아. 원래 뭔가 뭐든지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태면 실망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무서워. 오. 아. 하나를 주고 아, 물 흘려봐. 되게 감동할 뻔했네. 아우. 한꺼번에 다 적어도 되겠지? 한꺼번에 다 적어도 되지 않을까? 아 배고파. 양이 많다. 이게 소유. 요거는 미소. 요거는 소유 돈코츠 라멘입니다.
근데 왜 당신 앞에 두 그릇이 손가락도 손가락도 엄청 깔끔해. 그래 좀 깔끔한 톤이네. 소유 괜찮아? 맛있다. 맛있겠다. 생각보다 이 미소야? 소유라고 소유. 말했죠. 잘 섞어서 먹어봐 먹어봐. 면도 맛있으려나? 맛있어? 응. 아, 신나겠다. 와, 이거 도저히 2,400원 맛이 아니다. 진짜? 응. 만 원 맞나? 응, 진짜 맛있어. 나 먹어보겠다. 딸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첫 느낌이 좀 짠데? 된장남. 와, 안에 닭고기 진짜 부드럽다. 그치? 응. 어머. 아, 숙주가 너무 많다. 와, 나는 놔주려고 그렇게 면 고르고 있는 건 줄 알았어. 와, 진짜. 와, 나 진짜 놀랬다, 지금. 소름 돋았다, 와. 난 막 열심히 면을 이렇게 고르길래. 나 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 아 이제 주려고. 와 이거 미소 냄새 진짜 많이 난다. 김이. 김이 아까 했잖아. 아. 아. 제일 기대하고 있다. 야. 부드러워. 맛있어. 부드러워. 냄새 안 나요? 진짜 그리고 국물. 맛있어. 되게 돼지고기 꼼꼼한 향이 나는데 맛있는 향이야 이게. 와 제일 맛있어요 세계.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역시 역시 돈까츠가 제일 맛있어. 역시 비싼 게 좋은. 이게 숙주 샐러드래. 숙주 무침인데 숙주 샐러드인데. 아무리 무침을 보면은 샐러드잖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여기서 가격을 구해서. 비가 그리고 진짜 맛있는 라면이다. 한 줄평. 가격에 비해서는 맛있다. 그렇지만 좀에 짜다. 나 돈가스 맛있겠는데? 좋자. 누나 우리 어디가? 크롱메카. 크롱메카. 이거 봐.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좋다. 여기야? 응. 아 배고프다. 이제 저기서 볼르는 거야. 저기서 볼르는 거야. 나 좀 급하다 혼자. 여기서 고르면 여기서 이렇게 금방 쪄줍니다. 맛있겠다. 새우튀김이라고. 새우튀김. 이게? 오 이게 맛있대. 그래서 꼭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 와 이 소스가 뭔가 맛이 특이할 것 같은데. 이 소스 왠지 그거랑 비슷한데. 어떤 소스? 모르겠나. 그 꿀 소스? 어디? 거기 비건 식당. 맞아. 너무 딱 맛있어. 냄새 진짜 좋지. 어, 냄새 벌써 미쳤는데. 너무 흥분했잖아. 와. 와. 맞네. 그 소스 비건 식당 그 소스랑 똑같네. 아 이거 맥주 아. 어떡하지? 어떡해. 맥주 어제 먹었잖아. 어허.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새우가, 다진 새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꽉 찼어. 이건 여기 있는 찍어 먹으면 맛이 없으려나? 잉어? 너무 강하지 않을까? 아, 일단 소스 먹어볼게. 땡큐. 땡큐. 볶음밥. 야, 이거 계속 들고 있어. 와. 와.
누나가 나 지금 부자 된 것 같아. 미쳤다. 어. 와 색깔이 다채롭다. 그러니까. 그치? 와 어. 근데 왠지 나는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다. 일단 그거 하나 더 먹어. 아 이거 그래 설명하다가 갑자기 새우는 진짜 동실동실하고 맞지? 안에 진짜 동실동실해. 오. 이거 바깥에 튀김 옷은 진짜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 진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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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무슨 맛? 그냥 다른 거 안 먹어봤는데 이거 이것만 먹으러 올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맞아 진짜 그 정도야. 와 체온 같은 걸 탱글 진짜 씹혀. 진짜 손짓 발짓으로 치킨. 아 사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미지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 행복해.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아무거나 빨리 먹어볼래. 이거는 뭔가 샤오마이인가? 샤오마이 같은데? 새우 들어있는 거? 어, 자. 미쳤어? 뜨거. 미쳤어? 뜨거. 맛있다. 새우네. 피도 짜릿하고 속도 짜릿하고 뭔가 향신료 맛 하나도 안 나고. 어, 진짜 맛있다. 우와. 땡큐. 땡큐. 어, 우리 소스 준비해 올 필요 없었나? 우리 아니 외... 우리 모르니까. 아 외국인이라서? 아, 나는 우와. 이걸 뭐에 싸먹는 거야 상추? 몰라. 이렇게 막 만두를 이렇게 해서 싸먹는 거야. 와 진짜 푸짐해졌다. 대박. 누나가 시오마이 이거 소스 찍어서 한 번만 먹어볼래? 아까 오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잘 어울린다. 아 이거는 진짜 한국 가서 누나 팔고 싶다. 대충 우리 또 그러는데. 근데 이거 엄청 뜨거울 것 같다. 아직 빛난다. 맛있지? 여기 다 맛있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다 잘 먹는 건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여기는 호불호 별로 없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먹어봐. 너 안에 뭐 요거... 들었어? 안에 새우랑 고기랑 같이 따져서 넣은 거. 아 진짜? 요놈 요물이야. 와 이거 되게 단단하게 잘 싸맸다. 아 이거 한 입에 먹고 싶은데 반 먹어봐야겠다. 안에 아, 보여줘야지. 난 진짜 한 입에 먹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 고기가 안 잔가? 와 괜찮지? 진짜 맛있어. 이거 상추 먹게. 상추가 되게 커. 이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상추 먹으니까 뭔가 입이 개운해져. 진짜? 나는 이거는 고기잖아. 고기 뼈 있을 텐데? 여기 뼈 있나? 아니 나 먹을 수 있어. 이걸 쌈 싸 드신다고요? 어,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오 마이 갓. 이 나간다. 잘 발라 먹어. 그냥 돼지갈비 맛이네. 얘는 굳이 안 시켜도 될 것 같아. 그냥 평범한 돼지갈비 맛? 이거 봐. 바삭한 거 올려서. 아 이번에 이거 먹어볼래. 이것도 새우 완자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어, 새우랑 고기랑 같이 넣어서 다졌을 것 같아. 어머머머 쫙 떨어붙어. 어 붙었다. 그래 이건 새우 완자인 것 같아 맞지? 짠. 여기 좀 만두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와서 꼭 먹었으면 좋겠어. 얘는 근데 조금 쪽쪼리하다. 그런데 간이 좀 세네. 얘는 다이어트 할 때도 먹어도 되겠다. 피가 없으니까. 밀가루가 없으니까. 입에서 이 향이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얘는 또 향기롭잖아. 피 안 닦고 자고 싶은 맛. 어 진짜로.
이건 뭐라 그러지? 찐빵? 찐빵만두? 응, 찐빵만두 같은데? 호빵만두. 응. 벌써 다 식었겠다? 그래도 조금 따뜻해. 따뜻해? 조금? 이거는 달라. 와. 팥은 아니고 뭐 좀 고기 그런... 고기야, 고기. 맞지? 응. 먹어봐. 달아? 고기 향 진한 찐빵 맛? 맞아요. 고추장... 고추장은 아니겠지? 좀 매콤해, 그냥? 아니, 매콤하진 않아. 살짝 찌근해. 배불러운데? 아니. 안 불러? 어. 그럼 이 야시장 가서 2차 먹어야 되나? 그러자. 그렇지. 먹는 게 다다. 계속 새로운 걸 바로바로 튀겨주잖아. 오케이, 땡큐. 자꾸 자리를 피해준대. 그렇죠. 저기 앉을래? 어, 저기 앉자. 이 파프리카 가루가 진짜 별미야. 뭔가 라면 스프 맛 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무슨 파프리카 가루잖아, 맞지? 응. 파프리카 가루인데 치즈 맛 나지 않아? 짠. 뭐 2차로 왔잖아. 응. 아, 2차로 먹기 그냥 딱인 거. 맞아. 맥주를 먹어야 거. 되는데. 콜라도 만족해. 다 왔다. 카오소이 맛집. 여기 우리 세 번째 트라이. 트라이. 맞아. 세 번째야. 자리가 없다. 지금 바로 앉았네. 해야 되나? 아니. 누나. 어? 두 개만 먹자. 치킨 하나랑 어. 포크 하나? 그러자. 태국이 돼지 되게 맛있어. 검색하고 올 걸 그랬다고? 그래, 양이 적대? 양이 완전... 어. 아니 근데 내가 아까 그릇 봤을 때도 양이 엄청 적더라. 진짜? 감사합니다. 오. 던져 막 마음이 급해. 어, 이렇게 보니까 양이 막 엄청 적어 보이진 않은데? 그러게. 저 이 반찬도 인당 한 개씩 주고 어. 여기 소스가 있습니다. 치킨인데 왜 닭다리가 없지? 그냥 아, 닭다리가 안 들어. 치킨이 있는 거 아니야? 닭다리, 왕닭다리 어디 갔어? 모르겠다. 맛있겠다. 닭다리는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 마상면. 일단 과자에 묻은 양념만 먹었는데도 맛이 있네요. 맛있어. 와 근데 이거 진짜 두 젓가락이 먹겠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어? 네. 근데 이건 뭘까 이거? 생강 그건가? 되게 많다 이게. 어, 뭐 그런 껍질일 것 같은데 생강 껍질. 네, 맛있어. 엄청. 거기 그 집만큼 맛있어. 걸쭉하고 어. 달짝지근하고 되게 걸쭉해 보여. 막 카레 향이 엄청 날 것 같고. 근데 나는 이게 자꾸 입에 거슬려. 아 진짜 익물감이 좋구나. 그거 누나 말대로 생강 그런 섬유질 같은 거지 싶다. 맞지? 어, 그렇게 보인다. 맛있네. 고기는 어때? 고기 씹는 식감이 좋다. 잡내도 한 개 안 나고. 네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 맛있어. 뭔가 한국으로 치면 장아찌 같은 느낌이야. 아 그래? 적절히 한가 보네. 여기 이거 한 개만 주면 우리 싸우는데? 나눠 먹자. 클리어 리뷰. 아니 리뷰에서 이게 너무 맵다고 하길래 새로운 메뉴도 먹어볼 겸 홍보를 하나 시켰는데 과소이 맛집에서 다른 메뉴를 시킨 건 안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아니야 맛있을 것 같은데 되게 맑게 왕.
맛있던데. 되게 맑을 거. 그때는 짧을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다. 오 진짜다. 맑다 되게. 쌀국수 느낌이지. 안에 피시볼 들었다. 먹어봐. 면도 맛있어. 오 밀려났어 지금. 어 이거 먼저 좀 국물 한 입 먹고 먹더니. 아니 카오소이가 맛있긴 한데 아침에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넌 어째 카오소이보다 되게, 이걸 더 좋아하는. 아니 근데 담백하다. 이게 맛은 카오소이가 훨씬 있어. 자극적이니까. 어. 뭔가 확실히 첫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첫 먹었을 때 거의 다 왔나? 뭐야 다 꼈어 또? 누나 괜찮아? 열받네. 오 소희한테 그래. 아침은 시원해. 빨리 식사 빨리 식사. 어머 이게 영어가 아니잖아. 조금 말로? 아 뭔데? 외국인 영어. 어. 영어로 된 메뉴. 어. 그림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1번 당연히 1번은 당연히 어. 시켜야 되는 거 알죠? 어. 모르나요? 난 몰랐어 사실. 아 오늘 집이나 1번은 무조건 먹어야지. 그래.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별표가 돼 있죠?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 그러면 별표 다 시키면 안 될까? 별표 다 시키면 돼지야. 자 간장이에요? 오 어머 이거 가방이야? 땡이야? 인형에다가 이렇게 하면 완전 가방인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 꺼내 먹어요. 열어볼까? 스티키 라이스가 근데 좀 벌써 살짝 굳었다. 지하 너무 맛있겠다. 완전 담백 그 자체일 것 같다. 촉촉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먹어봐. 안 돼, 껍질 지켜. 진짜 냄새 맡자마자 침샘 완전 자극 침이 자라락 나왔어. 빨리 먹어요. 촉촉해? 엄청. 이 닭구이 요리 중에 제일 맛있다 여기가. 진짜? 그 정도야? 보드라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두 개 시킬 걸 그랬나 봐. 소스 찍어 먹어봐. 왜 시키죠? 아, 네. 내가 알아서 먹어요. 어, 대리만족하고 있어. 소스도 소스 자체가 맛있긴 한데 그 이 맛만, 이 자체만 느끼고 싶다. 야, 나도 일단 통으로. 진짜 맛있는 숯불 바베큐 치킨 맛이에요. 맛있어? 여기가 제일 상큼하다. 아 진짜? 송땀은 맛없게 하기가 힘들지. 어, 송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뭐 와, 향기 봐. 와, 엄청 바삭바삭하다. 파파야 맛이 잘 안 느껴지는데? 파파야 맛이 잘 안 느껴진다고? 소스를 찍어 찍어서 그런가? 소스, 송땀 소스인 거 아니야? 맞아. 맞지? 땅콩 향도 엄청 많이 나. 맞네. 송땀 소스 맞네. 이거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해. 여기 왜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지 알겠다. 여기는 나도 이제 한 3주 살았죠? 그쵸, 저희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네. 그래도 저희가 다녔던 데 위주가 다 현지 음식점 위주로 가서 그래도 호불호가 조금 있을 법한 음식인데 여기는 한국인들이 왜 많이 올지 알 것 같아. 진짜 그냥 무난하게 호불호 없을 것 같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 맛있다. 메뉴 하나하나 다 맛있어. 드디어 나왔다. 속갈비 같다고? 어. 플레이팅 이쁘겠네. 저 밑에 깔린 거 깻잎 같다. 이것도 냄새가 깊다, 깊다. 이것도 촉촉해 보이는데? 그래도, 진짜 그거야. 야들야들. 촉촉. 뭔가 쫄깃하고 뭐 그런 식감이 아니라, 진짜 야들야들. 나 야들야들해. 이거를 붙여. 새거 입자. 진짜 근데 새 거였으면 좋겠어. 야들야들하네. 어, 이거 네가 먹고 싶다고 했던 그거 아니야? 어, 맞는 거 같아. 아,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 속이 너무 안 좋다. 맞지? 맑은 국물 먹고 싶다. 맑은 국물 먹고 싶다. 무조건 1번 제거지. 어, 나 이거 먹을까? 피쉬 누들? 그냥 누들도 피쉬인가 봐. 어, 그런 거 같은데. 대박. 아, 맛있어 보이는 메뉴가 엄청 많은데 그냥 국물이 먹어. 누나 뭐해? 공부. 아, 공부해? 다음을 위한. 누나 음료수 나왔다. 마시자. 이거 이름 뭐였더라? 로셀라였나? 모르겠어, 잘. 나도. 우리 나름 그래도 구독자는 얼마 없지만 먹방 유튜버인데 너무 이거 대충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한 달 살기 유튜버 아니고 먹방 유튜버였어? 누나, 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사지만 나지 않아? 맞아, 뭔가 물탄 포도주스에 무슨 티를 섞은 맛 같은. 오, 냄새 좋다. 오, 여기는 누들도 피쉬. 오, 고수향 너무 좋아. 근데 진짜 고수향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는 못 오겠다. 아니지, 빼달라고 하면 되지. 아, 맞아. 미리 빼달라고 하면. 고수는 나는... 태국어로 뭘까? 팍치? 팍치야? 아, 뭐 맞아. 마이 팍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맑아? 맑고 깊고 진하다. 아, 맑고 깊고 진하고 삼박자를 다 갖췄어. 와. 아, 진짜 쑥 내려간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태국에서 국물 요리 시키면 많이 안 뜨겁지 않아? 맞아, 많이 안 뜨거워. 이건 국물 뜨거워. 국물이 뜨거워? 그럼 맛있겠다. 한국 사람이 좋아할 뜨거움이야. 그러니까. 피시볼인 것 같은데? 어묵? 어묵. 우와. 맛있어? 진짜 피시 맛이 많이 나. 근데 비린 게 아니라 피쉬 향이 진짜 많이 나. 그래서 맛있어. 생선 함유량이 한 90% 되는 건가? 그치, 진짜 여기서 만든 피쉬볼 같아. 맛있겠다. 기성품 쓴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면도 어묵이야. 이거 별로 없다? 별로 없네 생각보다. 아니 근데 나는 많이 먹고 싶진 않아서 오늘. 와, 이거 국물이 미쳤는데? 그치? 아, 태국 음식이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역시 국물이 좀 땡긴다. 나 몇 개 먹을래? 아이고, 손 바들바들 떠는 거. 아, 정말. 아유, 진짜 얼큰한 국물 먹고 싶은 사람들 꼭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셔터 문 내리고 있어, 벌써. 아니, 식었다니. 나 좀 바빠라. 되게 보기 좋잖아. 그러게. 계속 손잡고 다닐 건데. 덥다, 나란마. 덥게.
그런 사람. 온기구나. 어? 온기구. 되게 가격도 엄청 저렴한 것 같아. 맞지. 파카파오메 응. 싹? 어. 계란까지 포함해서 60바트. 응. 근데 왜 안 덥지? 계속 그물이었어서. 냄새 미쳤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 맛 없. 그러니까 여기 되게 수저도 깨끗한 것 같아. 고기랑 이거 바질이랑. 솔직히. 개 맛있어. 개 맛있어. 어 진짜로. 표정이 그냥 개 맛있는 아니, 표정이 아닌데. 나 지금 아침이라 지금 텐션이 좀 다운되어 있는데 나 집밥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 맞아. 진짜 집밥 먹는 느낌? 태국 집밥 먹는 느낌. 같이 들어서 좀 매운데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매웠어. 난 매웠어. 그래? 고추가 엄청 많이 들었네. 바질 향이 엄청 좋아. 똥났어. 똥났어? 응. 지마. 아니 난 이 고추를 직접적으로만 먹지 않으면은 딱 매콤하니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맛있다. 고추 향이 너무 좋아. 태국 고추 향이 좀 맵긴 많이 매워. 진짜. 응. 뭐라 해야 되지? 어. 비교가 없는 맛. 어, 비교가 없다. 딱 그냥 정석 같은 느낌. 원래 한국에서도 그냥 엄마 밥이 제일 맛있잖아. 뭔가 나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 진짜 할머니 밥이다. 여기 식당 이름 할머니 식당이잖아. 할머니 식당이야. 나 모르고 왔어. 진짜로? 어. 할머니 식당인데 저 이름이 한국인. 여기서 먹고 맛있어가지고 맛있었는데 간판이 없었대. 그래서 나무 판자에다가 한글로 할머니 식당이라고 적어줬대. 아, 이렇게 해서 300바트 12,000원? 3,40,000원. 어, 12,000원 정도 하네. 아, 누들 20바 추가했는데 빼먹고 안 줬어. 그러니까 왜 안 주냐? 다시 하려고 했지. 어, 얘기했어. 아, 먹어봅시다. 사실, 그래, 사실 누나는 뭐 해산물을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빼짝 말랐는데요. 어. 맛있어? 맛있는데? 안 비려? 안 비려? 먹을 수 있겠어? 응. 와 누나가 나 새우 까주는 거야? 아니 나 먹을 건데. 아 네? 홍보를 싹 찍어서 딱. 새우는 맛있네. 고기의 비주얼은 좋은데 막상 펼쳐놓고는 하니까 먹을 건 민낯없다? 맞아. 어 이제 면왔다. 누들 원래 이렇게 주는 걸까? 그러게. 섞어야겠죠? 네. 네. 어, 면 추가하니까 뭔가 더 다채로워졌다. 맛있다. 맥주 한잔 하기 좋네. 대꾸도 안 해줘. 이거 근데 안에 홍합은 살이 별로 먹을 건 없다? 그치. 그냥 양을 늘리기 위해 넣어놓은 느낌? 그냥 뭔가 놀러 와서 야시장 분위기 느끼면서 기분 내기 좋은 그냥 그런 음식인 맞아. 것 같아. 그래도 엄청 싸잖아. 이 가격에 해산물 싸니까. 어떻게 먹어, 한국에서. 그리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랑 그냥 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근데 이건 우리 3단계 한 거잖아. 어, 한 개도 안 매운데. 어, 한 개도 안 매운데. 제일 괜히 쫄았어. 응.
원, 투? 이러길래 내가 쓰리 이러니까 어? 이랬는데 한 개도 안 매워. 부자 된 것 같다. 너무 거북이 목하고 드시는데요? 응? 거북이 목하고 드시는데요? 그냥 얼굴을 여기 파묻고 먹고 싶어.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신선한 것 같아. 사실 나도 해산물 진짜 좋아하는데 괜히 막 걱정하게 되더라고. 배탈을 할까봐. 맞아. 해산물이 진짜 제일 위험하잖아. 근데 뭐 걱정이랑 다르게 나름 신선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전나 드디어 깠어. 이번에는 좀 제대로 깐 것 같아. 아. 왜? 고기가 있는 것 같아. 맞다. 여기서 지금 역시 남이 까준 새우가 제일 맞지? 맛있는 법이야.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바깥에서 먹어서 다 좋은데 고기? 목이 깊이잼 필수다. 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어, 면이 맛있어. 그거 맞나? 뭐? 그때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 아, 새우면? 응. 맞아. 비슷한 것 같아. 전현무가 진짜 맛있다고 계속 먹었던 라면. 맞아, 맞아, 맞아.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먹으려고. 개인 앞접시. 앞접시야, 진짜. 면과 함께 새우를. 뭐해? 앞접시. 좋아 보이는 건 따라해야지. 아, 또 따라. 크로와상 빵이야. 크로와상으로 먹어보자. 우리 저번에 이거 먹어봤어. 그니까 이건 먹어봤잖아. 어. 이건 좀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한참인데 뜨거. 어, 살짝 태우는 것 같은데. 확실히 크로와상 빵이라서 바사삭 바사삭하다. 그 노란 봉지 그거는 그냥 식빵이었잖아. 어. 그래서 뭐 덜 바삭하게 구웠었던 점도 있긴 했지만 어. 이거는 진짜 크로와상 빵이라서 엄청 바사삭하고 맛있어. 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네. 맛있네. 너무 맛있어. 빵돌이 빵순이들 환장하고 먹겠는데? 아껴 먹고 싶은 맛이야. 내 거 더 먹어. 난 바꿔 먹자. 아, 그나저나 이제 치앙마이 얼마 안 남았다, 맞지? 진짜 아쉽다. 시간이 되게 금방 간다. 우리가 그리고 너무 아팠어서 그 시간이 너무 훌훌훌 흘러버렸어. 맞아. 아휴, 막상 한 달 또 길어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금방 지나가네. 그치. 아쉽다. 진짜 어떡해? 아쉽다. 어떡하긴. 남은 일주 마저 불태워야지. 창마이 장말. 아씨, 모기. 아, 감성파괴. 빨리 집에 나가자. 장말. 얼마 안 남았네.